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심화 주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오늘의 심화 주제는 뭡니까? 2023. 네.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예. 2023 일본 경제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네, 네.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일본. 예, 일본이요. 예. 제가 궁금해서 네네. 네, 제가 궁금해하고 있어서 지난번 약간 부동산 PF처럼 제가 네. 궁금하던 거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립니다 컨셉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네. 이번에도 아, 역시나 네. 하면서 아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왜 한다고 했지 아 이게 제가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야다 네. 보니까 아,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본이 가깝지만 우리가 잘 뭐 여행도 많이들 가시고 네. 하는데 좀 생각보다는 잘 몰라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사실은 네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에 관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경제 현황과 세계 경제의 관계라고 타이틀을 달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세계 경제와의 관계 부분이 네네. 눈길을 끈 부분이거든요. 많이들 아시지만 경제 규모, GDP로 본 경제 규모에서 세계 3위, 2위였다가 이제 중국한테 그렇죠. 역전당했죠. 예, 예. 자산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뭐 금융 자산 합쳐 가지고 자산으로도 세계 3위입니다. 뭐 네. 명실공히 부자 나라고 선진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출 수입으로도 각각 나눠서 봐도 세계 4위의 수출국, 세계 네. 4위의 수입국이고 이어서 세계 경제와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맞습니다. 또 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더더군다나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외환 보유액으로 봤을 때 세계 2위입니다. 네. 막대하게 쟁여놓고 있다라는 네. 얘기죠. 대외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네. 그 순규모로서의 대외 순자산으로 보면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31년 연속 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조 원을 돌파한 규모고요. 네. 어마어마한, 사실 뭐 감도 없는데요. 4천조 원? 뭐 약간 감이 없는데 어쨌든 빚 빼고 네네. 순자산으로 봤을 때 31년 연속 세계 1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연결된 얘기죠. 외환 보유액도 많고 대외 순자산도 많은데 사실 그중에 또 더더군다나 작년 후반부터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맞습니다. 나라가 네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국채를 보유한 상위 3개 나라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주변 분들 중국 아니었어?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전히. 예 중국이 많이 비중이 올라왔어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 일본이 뭐 상당 기간 동안에 계속 1위였고요. 오히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국채에서 일본이 보유한 비중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뭐 15%대 이렇게 네. 되고 있거든요. 1조 782억 달러. 네, 네. 예, 이게 원도 아니고 달러 규모로.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위치에 올라선 게 이미 1980년대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영화들에서 영웅 영화들에서 네네네네. 일본을 약간 적대시하는 그렇죠.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던 지금은 이제 중국을 80년대. 주로 이제 그 적대시하지만 북한도 한때 잠깐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본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랬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정말 세계 경제를 씹어 먹듯이 막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 네. 30년을 그냥 아무 마치 젊었을 때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잔뜩 벌어놓고 건물 하나 사놓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10년이 네. 됐다가 20년이 됐다가 네. 30년 막 이렇게 네. 되는 분위기로 예 네. 그래서 놀랍죠. 지금은 약간 좀 무시받는 그런 느낌이 그런 좀 있는데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의 그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요 예. 부분 때문에라도 미국의 네. 국채에 이렇게 하면 15%씩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렇죠. 일본의 국내적인 경제 문제가 그냥 그 찻잔 안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떤 부분에 일본의 어떤 측면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통화정책에 대해서 네. 굉장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백과사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표현이 아니라 네. 어디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아, 네. 통화정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에 그렇게 정말 세계를 씹어먹을 것처럼 이렇게 떠올랐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갑자기 조로한 네. 노인처럼 이렇게 좀 시들어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도 맥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2013년 정말 작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함께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들어오면서 2012년에 그렇죠. 들어오면서 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도 통화 정책들이 있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게 그 2013년 이후의 일본의 네네. 통화 정책들인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예,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살짝씩만 짚어보게 되면은 일단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됐고요. 퀀티테이티브 이징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이 네.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요게 창의적일 것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을 해서 돈을 그냥 막 푸는 거죠. 그냥 뭐 지금은 기준금리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걸로가 원래 그 전에도 메인스트림의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혁신적으로 나온 방법이 그냥 돈을 푼다 였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일본에서도 시행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13년 전에 2012년도 말에 GDP 대비해서 그 General Government라고 해서 일반 정부라고 하는 표현이 네네. 있는데 정부의 부채가 219%로 이미 OECD 1위였고 뭐 2위를 압도적으로 따돌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막 푼다라고 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들시들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방책으로 그 아베 정권이 쏜 세 개의 화살 중에 하나로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고 이제 엔화를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도 1%에서 2%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디플레이션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우리는 안 떨어져 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사실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네. 예, 특히나 뭐 자동차, 뭐 집 이런 거는 두면 더 떨어질 텐데 사는 순간 손해 이런 네네. 마인드 때문에 소비를 점점 줄이게 되고 그게 이제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와서 굉장히 일본의 그 침체 장기 침체의 현상이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아무튼 부분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2010년이면 대개 한 이제 잃어버린 20년 정도 네, 넘어가는 그 거죠. 상황인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끊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뭐 창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까지는 창의적이지는 네. 않아요. 양적 완화까지는. 왜냐면 남들도 네네. 다 했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하여튼 완화를 이제 실시한 거는 이제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 네. 아니라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뭐 세계 화살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아예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우리는 그냥 돈 푼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좀 국한되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안 쓰고 한국은행이라고 붙여 쓰잖아요.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고유 명칭으로서 일본은행이 뭐 자기네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의 금리를 마이너스로 목표해서 단기 금리를 그렇게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명시적으로 가져갔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해에 수익률 곡선 관리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고 작년 말부터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타겟하는 거는 단기 금리잖아요. 네네네. 단기적으로 가는 금리들, 시장에서 가는 금리들의 타겟을 이 정도로 맞추겠다라고 하고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장기 금리도 타겟팅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본 국채 10년물
어느 나라나 이제 10년물 국채가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타겟팅하는 네. 그런 정책이 이제 16년도에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를 같이 하겠다. 근데 이 질적 완화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무슨 질을 완화하는 양적 거예요? 완화는 네. 그냥 국채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질적 완화라고 해서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회사채 같은 것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뭔가 시장의 임팩트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그래서 네네. 이제 장기 금리까지 우리가 손댈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QQE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양적 질적 완화 플러스 수익률 곡선 관리라고는 장기 금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전 16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이죠. 네, 네. 장기 금리를 국가에서라고 네, 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신하고 그거에 기존에 익숙했던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라고 하는 네. 뭐 그냥 이름 붙이려고 질적 완화지 결국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안 사던 거 사겠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좀 좋은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남의 나라 일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성급기로 지금 계속. 근데 이제 그거의 그 배경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약간은 좀 절박한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지만 백과사전이면 사실 이게 아주 좋은 표현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뭐 가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거죠. 예, 예, 가끔 긴축도 하고 완화도 하고 뭐 다양한 게 나오고 그래야 백과사전인데 일본계의 경우에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뽀뽀죠. 어떻게 하면은 완화를 시켜서 돈을 좀 맞습니다. 많이 쓰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네. 일으킬까 해보고 자기 딴에는 뭐 알려진 방법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더 추가적인 방법을 막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에 놔두면은 돈 뺏을 테니까 빨리 은행에서 빼서 돈 좀 써.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주 고질적인 우리도 걱정하고 네네. 있는 우리도 이제 목전에 닥친 문제인데 너무 인구가 빨리 네네. 이게 노화되니까. 그쵸. 사실은 쓰세요 쓰세요 하더라도 아니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걸 다 네, 써. 네. 사실 그게 국가 전반에 걸쳐서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플레이션 문제도 그래서 야, 이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하면서 일본을 새로운 눈으로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네네. 이런 그런 그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타겟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5 목표라고 했지만 플러스 쪽으로 사실은 뭐 마이너스 가는 일은 잘 없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레인지를 잡아서 목표를 사고 있었고요. 회사채 등도 매입을 하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동안에는 굉장히 용이했죠. 그냥 네. 설정만 해놓으면은 지켜지는 네. 별로 의미 없이 지켜지는 것처럼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작년도에 미국, 일본에서도 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그 자본시장 보고,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낸 그 보고서 일부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뭐 첫 번째 그림은 어디 있었어 하실 테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네. 요 자료의 그림 2로 들어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차, 그다음 그게 이제 그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달러 엔 환율 추이 가 지금도 약간 연한색 네.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엔 대비 달러 환율이니까 그렇죠. 달러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네.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 표시가 우리나라랑 다 달라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20년 후반부죠. 이제 2020년에 이제 막 뭐가 이렇게 좀 훅 떨어지는, 예, 금리차가 훅 떨어지는 듯 했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네, 올라가는, 네.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엔화가치는 떨어지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는 또 굉장히 급속하게 벌어지는 일이 2022년도에 네네.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계속 이제 커져서 밀려가지고 예, 이제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열심히 쫓아갔는데
일본은 이제 전혀 안 쫓아간 그래서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외신들에서도 와 일본 막 약간 이런 분위기다 네, 네, 진짜 네. 대박. 지금 오른쪽 축이 그 BP 베이스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거의 400 가까이 갔다라는 거는 4% 포인트 네, 이상.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금리가 그 정도니까 일본은 그냥 0%대 제로 금리로 계속 네,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그렇다는 얘기죠.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폭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은 돈을 줄여서 귀하게 만드는데 일본은 계속 풀고 있으니까 네네.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런데 이제 환율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네. 되겠어요.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세계 4위 수출국 네. 수입국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를 사들인다는 네네. 그러니까 달러를 판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죠. 예, 예. 사실, 죄송합니다. 넘어갈 뻔했어요, 저도. 네, 네. 외환보유에 넘어갈 뻔했어요. 대박인데, 그럼. 둘이서 예. 막 틀린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외환보유액이 원체 뭐 많기 때문에 세계 2위의 외환보유액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거 자체로 막 이렇게 위협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출렁출렁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고, 그거 자체가, 쟤네가 미국 국채를 세계 1위로 가지고 있는데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네. 뭐 이제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불안해지는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불안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거 안전한가? 막 이런 생각이 네네. 들면 이제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 일본은행 근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네 네네. 이제 그런 시각으로들 보고 있었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금리가 그렇게 상승을 하니까. 이거를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네. 피고 있었던 건데 일본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사들여도 되는 건가? 이게 보면은 이 세계 화살을 쏘기 직전인 12년도 말에 보게 되면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자국의 국채 비중이 12%밖에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2년도 2분기에 44%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국채가 너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한때 유행처럼 했었던 무슨 MMT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나라 돈 써라. 네. 정부에서 그냥 무한정 국채 찍어라. 그거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도 안 오는데 돈 풀면 되지. 라고 하는 굉장히 방만한 네. 생각들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돈 푼다고 국채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일본은행이 사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턱끝까지 네. 차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 모두의 우려 속에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수익률 곡선 관리 네 예. 장기 금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5 레인지 안에 머물도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0.5%로 확대하는 네, 네.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 이게 이제 CNBC 자료인데요. 작년도 9월, 10월, 11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지지지지지 움직이잖아요. 거의 0.25에 그, 맞춰져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채 10년물을 그 금리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수익률 곡선 관리인데 그 상단으로 정해놨던 0.25%를 간신히 맞춰가고 네네.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12월 20일에 이거를 0.5%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네. 확 올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억눌려 있던 게 일본은행에서 딱 가드 살짝 내리자마자 거의 근접하게 네. 올라가 버린 거죠. 그만큼 턱끝까지 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한 번에 뛰게 됐고 제가 지금 조사한 일요일 시점만 하더라도 0.5% 사실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이제 네. 거기에 지금 간당간당하게 관리 상한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일본 국채 10년물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 전반에도 그렇고 네.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하는 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인 사업계에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네, 미치게 네.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 자체는 굉장히 장기로 돈을 빌렸고 고정금리로 빌려놨기 때문에 뭐 시장금리가 뛴다고 해서 갑자기 일본 정부가 빚을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네.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민간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심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좀 위축되는 게 네. 아니 더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다른 나라들과 달리 흥미롭게 비춰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정부 심지어 막 경제 단체 수장들까지 나서 가지고 임금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본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명목상 임금이 오르지는 않은 거는 아니지만 장기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게 소비 진작에도 뭐 백약을 써도 소비 진작이 되지 않고 경기가 침체하는 데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을 때 실질금 임금까지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최후의 펌프질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에 지금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 그 이 12월 20일에 깜짝 요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 외신들의 반응은 요 자체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심지어 일본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고 임기가 끝나고 사람이 바뀌어야 이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라고들 별 기대들이 없었는데 이 표현으로 사요나라 선물이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후임자를 네. 위해서 길을 열어뒀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뭐 일본 자체로서는 뭔가 쓸 수 있는 방법들 운신의 폭이 네. 넓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원체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네. 자산가기 때문에 이 자산가가 자기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이 올해 내내도 여전히 굉장히 주목의 대상일 텐데 요것과 일본 통화정책이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세계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좀 오래 지켜봐야 될 뉴스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은 좀 외부자의 시점에서 아마 이제 일본을 보고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도 하고 일본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차원에서 봐주신 것 같고 저는 조금 내재적 접근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 심리의 문제가 진짜 굉장히 큰데요. 물론 이제 그게 심리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펀더멘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계속 이제 축소가 되고 돈을 쓰는 게 굉장히 그 돈을 쓰기보다는 좀 안 쓰는 방향으로 쟁이는 가고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이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인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과정,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가잖아요. 네, 늪에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진짜.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냐면 디플레이션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으면서도 성장이 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 차라리, 정도는 용인된다. 예, 차라리 좀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성장이 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이게 한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성장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그거를 그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지난 뭐 아베가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호기를 맞았다고 그럴까? 이게 외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요. 그죠? 네네네. 자기들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외부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막 그 국제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방비로 그냥 다 맞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던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안 하고 일단 무방비로 막 맞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보면은 좀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 환율 같은 게 사실 너무 폭락하고 예예 예. 그거를 그렇게 외환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 쓸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결국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의 시점이 일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편으로 계속 막기만 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막 맞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때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체적인 그 이 동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체적인 동력이 지금 생겨야 될 타이밍인데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예. 관전 포인트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방식이 우리 일본 경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일본 경제,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 경제 입장에서 우리도 인플레이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써야 된다. 조금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딱 전환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너도 나도 뭐 임금을 줄여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그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뭐 임금 올려야 된다 좀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정말 30년 동안 묵은 이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좀 정말 국제 경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성공. 물론 저희가 일본 여행 갈 때 그 일본 물가가 싸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근데 뭐 비행기 표가 비싸가지고 잘 못 나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제 경제를 위해서 제발 이 시도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선례를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는 이제 시사점은.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디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 움츠러들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거는 기대 심리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그 교훈을 30년을 정말 이게 구덩이에 넣을 정도로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기대 심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도 좀 경기 침체를 앞으로 겪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덧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